이번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두 번째 손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산시 세무과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 권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이제 발표를 오늘 하셨는데 각각 주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아,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방세 환급을 도와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좀 기발한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회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전화로 하려고 하면 또 근무 시간 내에 이제 신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갔을 때 뭐 네.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도 생각났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새벽 네. 3시에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나서야 이거 했어야 했는데 이거 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24시간 운영제다 보니까 그럼 그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한데 접수는 확인을 해서 지방세 전산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 시간을 최대한 빨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지 추사님께서는 어떤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 육성 자금 융자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경남 신용 보증재단에서만 원래는 보증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어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출 방식이 기존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 지급을 했었는데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충분히 여력이 되신다면 부동산이나 신용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열렸다고 볼 수 있죠.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했다던데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이용하시면 2년간 2.5%에서 3%까지 이자를 지원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이 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네. 기존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하던 걸 최대 4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자를 2.5%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이제 소상공인은 그 나머지 금리를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보증 제한 업종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증 제한 업종에 대해서 또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는 대출 제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라든지 콜라텍 같은 네. 업종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도 원래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은행에서도 융자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다 추진을 하고 계시면은 지금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년차. 3년차요? 네.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무를 몇 개월 정도 하셨죠?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1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그 전에도 업무를 하셨던 곳이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 물공업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바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를 하던 시기에 이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안 아프셨나요? 저도 많이 아팠죠. 많이 아프셨나요? 한약도 지어먹고 간간이 도수치료도 받고 진짜요? 민원팀에 있었는데 웬만한 업무들은 다 봤다고 인감, 등본, 전입신고, 전입, 가족관계 쉽게 말하면 거의 유인민원 발급기라고 보시면 수수료가 사실 몇 배는 안 하잖아요. 300원, 네네. 500원 이렇게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이제 받아보셨나요? 증지 수입이 평균적으로 30만 원 일단은 나오고요. 네. 많이 찍었을 때는 16, 17까지도 아플 수밖에 없는 이제 근무 환경이었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경제과도 쉬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데 힘들거나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네. 지영 조사님께서는 몇 년 차 하시죠? 17년 차. 팀장님이랑 동기. 그렇죠. 팀장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시작할 때가 26살을 시작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직렬 자체가 세무직이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렬은 보통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지방직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점수가 낮아서 졌다? 원래 보통 둘 다 합격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 17년 전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난... 양산시 지방직이 먼저 발령을 내줘서 그리고 저희 그 선배님께서 대게를 사주셨어요. 합격하는 순간에 대게에 혼란한 네, 연극 대게 때문에 후회의 순간은 없으셨나요? 후회의 순간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세무직, 돈과 관련된 업무가 사실 주된 업무다 보니까 좀 힘든 점 많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다른 분들 많이 힘드신 상황에도 세금을 꼭 고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하려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은 체납 업무를 보고 있지 않지만 체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압류라든지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시민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건 당연히 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세무제과에 근무하시는 분기가 있는데 세금 납부해야 되는 철이 딱 되면 세금 고지서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출력을. 네. 그러면 그 골방에 박혀가지고 그 몇십만 장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기분 시기가 되면 한 달에 한 12만 장에서 15만 장까지 저희가 고지서를 직접 뽑아야 되거든요. 원래 먼지가 많으면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뽑는 날 삼겹살을 구워먹습니다. 해지주사님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적극 행정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디어들은 다 해지주사님의 아이디어일까요? 아,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럼 저희 국장님께서. 아, 사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제도를 확대했다 해도 우리 확대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말은 쉽지만 바꿔야 될 게 아주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조례 개정을 세 번 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네. 기관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을 확대를 하려면은 간담회를 연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했어야 했거든요. 이게 또 사실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보람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 방식을 확대하면서 작년 6월부터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직접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랑 이제 대면으로 신청을 하고 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대출을 위한 추천서를 보내드리면은 그냥 전화가 오세요.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추천서를 받았는데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이런 전화들이 간혹 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또 있어요. 두 분 다 발표를 다 하셨잖아요. 내가 1등이 된다면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으신지. 저는 갈 수 있는 데가 세무과와 징수과밖에 없어서. 아, 선택의 폭이 없구나. 선택의 폭이 없어서 저는 1등보다는 1등이나 2등이나 같습니다. 진짜 땡기는 게 없던데. 특별휴가 3일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취미가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특별휴가 3일 주어진다면 네.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아, 제주도 좋지요. 해지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1등 되면 일단 근무부서를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는 뭐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네요. 명확한데요. 일단 조금 야망이 있기 때문에 네. 1등은 했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건 특별휴가 3일. 그러면 주사님은 뭘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집순이라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양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자기백 아시죠? 여기 안에서 상품 고르실 수 있습니다. 1401년 태조 이성계가 발행한 조선시대 최초 화폐는? 상평통보? 땡! 정답은 저화입니다. 저화? 네, 저화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금융이란 뜻을 가진 디저트입니다. 손에 묻지 않고 먹기 쉬운 사이즈의 이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금괴처럼 생겨 프랑스에서는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는 디저트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카롱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카롱이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휘낭시에입니다. 자기백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자기백을 여실 생각으로. 네, 맞아요. 드링킹 헬멧. 뱃살 입세? 뱃살 입세. 뱃살 입세? 맥주 좋아하시나요? 이거 머리에 쓰고 마지막에 퇴장하실 때는 차이동하시고 네. 아. 이게 입에 묻는 네. 거지. 아니 이거 배 용하고 호랑이 운전할 때 쓰라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딱 하고 느낌 아니까.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